하이님. 네? 하이님 뒤에는 지금 아이템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어? 아이템이요? 한쪽은 좋은 거, 한쪽은 안 좋은 거거든요. 앞에 놓여 있는 레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와. 무엇을 고를까나. 빨리 골라주세요. 내가 골라줄게. 여기요. 어? 자, 파이님은 오른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아주세요. 썰어. 예. 자, 오늘의 컨텐츠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파이님은 올라가 주세요. 자, 그럼 파이님의 운명에 걸린 밸런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리윌리 대 키시밀시에 골라! 근데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죠? 골라! 고르죠! 아, 이럴수가! 아, 킬리윌리를 피해서 키시밀시를 선택했어요. 어? 아쉬워. 재미없어. 아니요, 아니요. 근데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파이님 다시 올라가세요. 자, 두 번째 선택. 파파이님의 선택은? 장난감 총 대 그냥 총! 아,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우와! 두 번째 아이템은 그냥 총! 자, 파파이네 세 번째 선택! 다이아처럼 연색한 가죽가볼! 다이아 가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다이아몬드 가보시에요! 예! 아니 근데 자꾸 오른쪽만 선택하고 있는데 자꾸 좋은 것만 나오는데요? 아, 이거 F4가 아닌가 약간 의심이 됩니다. F4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 아이고, 진짜 이게 의심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위치 섰고요, 위치 섰습니다. 아,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소리 나면 안 돼요! 자, 웨이크 주세요, 웨이크! 웨이크, 그렇지! 자, 그럼 파파이네 선택. 3차는 오른쪽. 아, 아,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려. 진짜 오른쪽 할 거예요. 그럼 왼쪽? 아니요, 진짜 왼쪽 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 5초 드리겠습니다. 5. 왼쪽. 진짜? 아, 진짜. 자, 이제 4초 남았어요. 4초. 4. 오른쪽. 3. 아니야, 왼쪽. 2. 왼쪽. 예. 야, 현재님 이거 너무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어요, 형님. 뭐가요? 뭐가요? 근데 제가 뭘 들었거든요. 뭐 무슨 소리 들렸거든요. 아, 이거 제가 뭐 잘못 설치했어요. 죄송해요. 자, 뒤를 돌아봐 주시면 됩니다. 아,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네요. 아, 진짜 아쉽다. 진짜 잠깐만요. 우와, 사기의 행각이 보이거든요? 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처음에 있었던 게 아마 이 상태였지? 응. 처음에 원래 이 상태였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파이니 밸런스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들은 기관총, 그리고 다이아몬드 가본, 상대 몬스터는 키시미시고 장소는 블록 옵슴입니다. 예. 여러분은 파파이니 과연 이번 밸런스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블록 옵슴 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파이니의 밸런스 게임. 근데 이 블록 옵슴 장소 괜히 블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투명 블록으로 바닥이 형성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잘못 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 키시미씨를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시미씨 소환! 소환 되는 거고? 어? 어라? 어라? 와, 이겼다! 아니요,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살아있습니다. 오, 아직 살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여야죠! 죽이셔야죠! 내려가서 죽이던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 여기 계단도 있겠죠. 아, 블럭 없음이라 어디가 블럭인지 모릅니다, 파파이. 아니, 총이 안 쏴져요. 아, 총이 안 쏴진답니다. 안타깝네요. 아니, 총알이 그렇죠? 없나 봐. 총은 얻었는데 총알을 얻지 못했죠. 아니, 잠시만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빨리 어떻게든 해보세요. 어, 죽었네. 죽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파인 생존 성공! 아, 껌이구만요. 아,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자, 그럼 다음 밸런스 게임 하러 가시죠. 가시죠. 자, 이번 밸런스 게임은 고양이 대 카툰 캣! 왜 이렇게 어색해요? 아이 진행은 그래도 처음이니까 좀 가져요. 혹시 긴장하셨나요? 아, 조금 긴장했습니다. 원래 고양이랑 카툰캣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카툰캣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일단 소환을 할 거고요. 한번 골라보시죠. 잠깐만, 카툰캣이랑 고양이라고 했어요? 네. 그 같은 고양이라고 해도 너무 급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만큼 로빈님이 능력치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아이템 잘 뽑으면 되지. 자, 간다! 왼쪽! 고양이다! 카툰캣! 뭐야? 고양이가 두 마리인데, 야! 까만 고양이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스포날 들고 있는 거야? 네. 네, 이쪽이 진짜 고양이거든요. 나 그럼 진짜 카툰캣 걸린 거야? 네. 네. 아, 로빈님! 두 번째 선택이 다가왔습니다. 나무 막대기 대 오피스티! 아, 잠깐만요. 아까 그 전에 파이님 하셨던 때랑 생각하면은 이거 너무 저것만 너무 과밸런스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 마크 6년 했는데 나무 맞대기로 카툰캣 못 잡아요? 네가 잡아봐라, 네가. 그게 되나? 네가 한번 잡아봐라. 일단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빈님? 이쪽이요. 어? 예! 오피스틱! 오피스틱! 오야! 오야! 오피스틱! 오피스틱! 오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선택의 순간입니다, 로빈님! 갑옷은 좋은 거 나와야 돼, 이거 인간적으로. 자, 갑옷은 오피 광물 갑옷 대 동물 갑옷입니다. 과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왼쪽! 아니, 오른쪽! 왼쪽! 나이스! 정답입니다! 이거 뭐야? 축하합니다, 고객님! 오징어 갑옷이잖아! 아이, 또 동물 코스프레 하고 싶어가지고, 와. 아!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이거 내 얼굴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에이, 다음 거 할게요. 다음 거 뭐죠? 마지막 선택의 순간입니다. 완전 샤랄라한 꽃밭 대 불꽃밭. 아! 둘 다 어쨌든 꽃이니까. 여기야! 어? 아! 예! 꽃밭! 재밌어! 꽃밭!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제가 얻은 건 오징어 갑옷과 뭐야? 한송이와 오피스틱입니다. 꽃밭이었죠? 어야, 꽃밭은 예쁘네. 와, 와, 이쁘다.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서바이벌 할 테니까 준비되시면은 덤벼라. 카툰캣 덤벼라.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었습니다! 자, 소년입니다! 안 죽어! 카툰캣이 안 죽는다고! 카툰캣이 안 죽는다고! 싱겁게 한순간에 불꽃길이 됐습니다. 카툰캣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잘 이기셨어야죠! 아, 이길 줄 알았는데. 야, 카툰캣은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참. 니네 얼마나 잘 잡는지 보자. 앞으로 나올 몬스터들이잖아요. 앞으로 나올 몬스터들이 얼마나 강한데. 고양인데. 네, 한번 두고 보자. 아이님 올라가. 네. 자, 첫 번째 선택. 괴물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체인소맨 대 전기톱 든 파파인. 이것도 밸런스 파괴 아닌가요? 밸런스 파괴긴 해요. 체인소맨이 파파인에 비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소리예요? 파파인이 전기톱을 들었다고 한들 체인소맨은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죠. 선택은! 왼쪽! 자, 선택은 왼쪽으로 전기톱 든 파파인이 되었습니다! 안녕, 언니. 안녕.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장소 결승전에서 경기장에서 파파인님과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 오늘 싸움 실력이 밝혀지겠네요. 뭐야, 제가 직접 싸우는 거였어요? 네가 직접 싸우죠. 네. 아니! 자, 그럼 다음! 이번엔 무기!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한번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기 결정 밸런스 게임! 타임스톱 아이템 대 그냥 시계입니다. 아, 이거 참 고민되는데요? 에이, 남자답게 고르세요. 남자답게 골라야죠! 이쪽! 진짜요? 진짜로!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후회는 미래에 제가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시는 게 나을 텐데요. 이쪽. 오른쪽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내가 졌으면 좋겠는 거잖아. 자 뒤돌아보시면 아이님은 아 이거 사기다 사기. 타임스톰이 되었습니다. 아 나 파파인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예. 저희 로빈 팀에는 절대 주작이 없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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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이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아이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갑옷 아이템 결정전에 왔습니다. 하나 투명 갑옷 때 그냥 투명입니다. 아 그런 거였구만. 자 아이님의 선택은요. 이쪽. 아 뒤를 돌아봐 주세요. 자 투명 갑옷을 획득한 아이님. 오예 오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소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요. 대나무 다리 대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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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사다리. 선택하시죠. 사다리. 왼쪽입니다. 자, 왼쪽 외나무 다리. 사다리. 역시 원수인가? 어, 외나무 다리 계속 만난다고. 그래. 아이님의 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품도 바파이 대 밸런스 게임 잘한 아이님 게임 시작. 엄마라 빠빠일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 아 로빈 씨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제가 볼 때는 100%의 확률로 파파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빠이 제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러면 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큰일 났어요.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죠? 아 죽였는데요. 아 죽였어요. 파파이니 아이님에게 살이 당했습니다. 아니 저거 아... 너무 사기다. 나 원래 그냥 시계였는데 이거 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열 정리. 아이님이 파파이보다 높은 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운이다 언니. 기가 막혔네요. 아 너무 아쉽네요. 아 괴롭히는 걸 못 봤어요. 자 현대님의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예! 자, 몬스터를 골라야 될 차례입니다. 자, 몬스터는요! 오랜만에 나오는 비스트 밴디와 엔더맨! 이게 저희들은 왜 이렇게 어렵죠? 이게 극과 극이긴 해요. 로빈님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저는 일단 비스트 밴디 시프트 한번 눌러보실래요? 아!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아, 아 그쪽에서 왼쪽이네요. 아아 망했네. 자 비스트 밴디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비스트 다른 밴디가 게, 다른 거 잘 뽑으면 되니까. 비스트 밴디가 특정 아이템으로밖에 못 잡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자 이번에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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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무기 선택의 시간입니다. 나무검대 OP검입니다! 오... 아 어떤 거 고르지? 아... 오른쪽! 아 오른쪽을 선택하면서 현재님이 나무검을 아, 획득하셨습니다! 야 이게 바로 그 전설의 목검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 엑스칼리버 아니야? 인생 망했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님.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답니다. OP 갑옷대 예쁜 갑옷. 현재님의 선택은? 아, 그 한 번 더 이쪽. 아 왼쪽을 선택하면서 예쁜 갑옷을 획득했습니다. 와 너무 예뻐. 완전 고객님 옷이다. 야 근데 귀가 좀 더 커지니까 좀 귀엽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운데? 메이드 카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뭐야? 이걸로 인형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장소는 엔더월드 대 네더월드. 솔직히 이거는 잘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엔더월드가 걸리면 안 되겠죠. 드래곤이 같이 때리니까. 아 그렇네요. 자 큐트 현재의 선택은 이쪽. 야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데? 이쪽 노스킨 귀여워. 그럼 이쪽에 좋은 기운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또? 오 29 나래? 뭐해 뭐해 뿅? 아!
외모의 병을 견해봤고 내 너의 당첨자였습니다. 어 좋은 건데요? 왜 나갔어요? 튕겼어요. 아 튕긴 거예요? 아, 타이밍 한번 적절하고만. 자 그럼 네더로 갈 준비할게요. 자 네더에서 시작된 현대님의 싸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갑니다. 시작. 갑니다. 한 방에 카터.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방에 죽는 건 아니다 현재야. 마야 이템으로 붙어보실래요? 야 나는 카툰캣이랑 싸웠어.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자는 생각보다 파이님이랑 아이님이 이겼네. 예 파이님이랑 아이님입니다. 이쪽으로 왔어요? 자 그럼 현대님이랑 저는 여기서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용암 부려주시면 돼요. 벌칙의 시간! 야 무서워요!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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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아! 아!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니가 먼저 가! 먼저 가! 야! 노릇노릇하구만! 오! 치킨 냄새! 야! 예! 이것도 보실래요?